하겠습니다. 자, 태연. 네. 팔씨름 대결. 오. 팔씨름 대결. 네. 팔씨름 대결. 아니 근데 숙소에서 뭐 서로 요즘은 뭐 안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함께 뭐 팔씨름도 하고 아니면 그냥 씨름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뭐 이렇게 아 여자들끼리 팔씨름하고 놀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남자 멤버들끼리는 숙소에서 뭐 그렇게 하고 많이들 놀거든요. 아니 근데 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팔씨름 저희끼리는 없네요. 딱히 아니 근데 뭐 방송에서 남... 한 적은 있는데 저희끼리 개인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 네. 멤버들은 사실 내가 더 힘세다 내가 힘세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여성 멤버들끼리는 누가 힘세 하면 약간 좀 디스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럼... 근데 또 하다 보면 약간 승부욕이 생겨서 네. 어떻게든 맞아. 이기려고 또 할 것 같아요. 근데 대강 이제 뭐 대략 예상을 해봤을 때 네. 팔씨름 하면 누가 제일 셀 것 같다? 유나, 유나 별명이 힘유나예요, 힘유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저 가느다란 손목에서 힘이 굉장히 세요. 아니, 손목, 발목이 저렇게 가는데 네. 힘이 세요? 아니, 예전에는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증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음료수 병뚜껑 따거나 그럴 때 있죠. 아~ 그럴 때 약간 좀... 제 손에만 오면 잘 따지는 그런 때가 많았어요. 요즘에 실 좀 이렇게 네. 힘 있는 멤버는 서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서연. 그래요? 네. 아, 근데 모든 이렇게 힘 무거운 거를 미소를 지면서 하니까 저 이렇게, 이렇게 다 미소를 지면서 하거든요. 아, 인정해요? 어때요? 언니들을 가끔 잘 들긴 해요. 저희는 잘. 네. 언니들을 직접 든다고요? 네, 그냥 심심할 때. 아 진짜 든 적 있어요? 네, 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뒤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번쩍 들어요. 그럼 사연이에요. 아니 그럼 여기서 한번 살짝 네? 누군가를 한번 들어봐요. 잠깐만 그냥 예. 네, 되게 애매한데. 아니 이게 사실 제가 방송하면서 남자 연예인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려고 하면은 네. 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니 언니들을 번쩍 든다고요? 살짝 네. 살짝만 살짝 여기 지금 들죠. 의상도 아니, 누구를 네. 들으려고요? 누구 들 거예요? 써니 언니 원하세요? 언니 예. 들어줄게요. 그래 예 저 뭐지? 오! 아 자 이번엔 써니가 한번 유리를 유나 아니 서연이 서연이를 들어봐요. 서 자 아니 괜찮아요. 서연이 서연 예 넘어줄 수 예. 있어. 한번 아 언니 못 믿겠어요. 괜찮아요. 예 달려 예 안돼 달려. 자 서연이 자 일단 너무 길어요. 아 예 아 들었어요 잠깐 들 두 마리 허공했던 걸 뭐 분명히 봤는데요. 괜찮아요. 간절 가볍죠. 어, 야. 서연이, 네, 저희 진정한 무기는 팔꿈치예요. 팔꿈치. 무기. 진정한 무기는. 아니 근데 팔꿈치. 서연이가 은근히 글래머러스 해가지고 엉덩이 무게가 굉장하네요. 언니. 아, 미안해요. 길어요. 미안해요. 너무 길어요. 아 미안해요. 그래요. 네. 뭐 어쨌든 힘은 지금 제일 센 거로. 그런가요? 아무래도 제일 어리니까. 네. 예.